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의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와!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고려는 말 그대로 고구려에서 구자 하나가 빠졌지, 그지? 그러니까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계승이란 말이 뭐냐면 뒤를 이었다는 말이야. 뒤를 이었다는 게 계승한다는 거든. 그러니까 이 고려의 왕건은 고구려를 이렇게 이었다. 그지? 일단은 왕건은 우리 앞 시간에 배웠지만은 원래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의 부하로 있다가, 그지? 부하로 있다가 아주 뛰어난 장수로서 활약을 하다가 궁예가 너무나 지나치게 공포적으로 정치를 하고 신하들과 호족들을 막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 궁예 밑에 있던 신하들이 이 사람 좋든, 이게 왕건은 사람이 참 좋았거든. 상가 인자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하지만은 전쟁에 나가서는 아주 또 전쟁에서는 거의 다 승리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이 궁예 밑에 있던 신하들이 왕건을 당신이 궁예 대신에 왕으로 추대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왕건이 이제 이렇게 왕에 올라서 궁예를 내쫓고 고려를 건국을 했다. 그지? 근데 고려를 건국했을 때는 당시 아직 후백제도 있었고 신라도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일단은 이 후백제가, 그지? 후백제가 먼저 이 견훤이 이 고려와 신라가 너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또 고려의 왕건은 신라의 왕, 신라에게 왕실에도 아주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평화적으로 지내고 하니까 후백제 견훤이 그게 못마땅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신라의 수도 경주, 이때는 그 수도가 금성이라 불렀어. 금성. 이때는 경주가 아니고 이제 경주란 말은 고려 때 와서 경주라고 해. 이때는 금성이라고 해. 금성. 신라의 수도를. 신라 수도가 금성인데 지금의 경주야, 경주. 이 이제 견훤이 이제 그치 이 신라 수도 금성을 쳐들어가 가지고, 그지? 그 경혜왕을 갖다가 자결해라. 죽어라. 네가 이 말이야. 어디 고려하고 친하냐. 내가 그 본때기를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가지고 왕을 죽으라고 하고 그 많은 신하들을 죽이고 그 수도인 금성을, 경주를 막 부하들로 시키고 약탈을 확 이렇게 이제 시키고 이제 그지?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 이제 왕건하고 한바탕 싸웠는데 일단은 왕건이 일단은 졌다고 했어. 졌고 그 이후에 이제 왕건은 차츰차츰 힘을 키워가지고 또 주변에 이제 호족들을 더 많이 이렇게 끌어 들여가지고 후백제보다 이제 더 힘이 세져가지고 후백제 이제 견훤을 갖다가 후백제하고 싸우면서 계속 여러 번 전투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야. 그랬고 이제 그 견훤이 나이가 들어서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진짜 열심히 일했던, 자기를 도와서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싸웠던 큰아들인 금강님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신금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저 막내 아들, 완전히 어린 막내 아들한테 이 금강이라는 애한테 자기의 후계자 자리,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 신금이 빡쳐버린 거지. 아니 내가 아버지, 내가 말이야 아버지 옆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전투를 하고 얼마나 내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 당연히 장남인 내한테 와야 되는데 저 막내 동생 어린 애한테 준다고 해가지고 이 신금이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절에다가 가둬버리고 막내 동생도 죽여버리고 견훤을 따르던 그 밑에 있던 견훤의 중신들도 다 죽여버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정권을 왕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왕자리에 올라 버렸던 거지. 그랬다가 그지 이제 견훤이 이제 그 갇혀있던 절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왕건한테 가서 항복을 했고 왕건은 또 사람 좋은 왕건은 견훤을 아이고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줬고 그래가지고 후백제, 그때는 후백제 이제 견훤의 큰아들인 신금이 이끄는 후백제와 고려군이 일대 전투를 벌리는데 거기서 이제 견훤이 앞장서서 자기 큰아들을 갖다가
이끄는 후백증군과 싸우는 바람에 아주 손쉽게 고려의 군사가, 고려의 군대가 후백제를 이겨버렸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1년 앞서서 이제 신라의 왕이었던, 마지막 왕이었던, 그때 아까 경혜왕이 죽고 이 견훤이 이제 경순왕을 갖다가 왕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이 경순왕이 이제 고려의 힘이 이제 커지는 걸 보고, 왕건의 사람 좋은 걸 보고, 이제 왕건한테 왕자리를 이렇게 넘겨주면서, 신라는 거의 천년 가까이, 거의 한 960 몇 년 동안 이어오던 신라가 이제 멸망을 하고, 고려가 이제 후백제도, 신라도 흡수하고, 후백제도 멸망시켜서 후삼국을 통일을 했다. 그게 바로 고려가 918년. 고려가 건국한 게, 고려 건국은 918년에 했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게, 통일한 게 936년이다. 이렇게 됐지, 그지? 근데 이제 그 전에 926년에 이제 이 저 위에 있던 발해, 고구려의 백성들이 세웠던 발해가 멸망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어. 누구한테 멸망당했어? 거란족이 발해를 멸망시켜버려요. 926년에. 그래서 이 발해의 유민들이, 백성들이 같은 고구려를 이었다고 해서 같은 형제 나라라고 해가지고 고려로, 발해 유민, 유민은 나라 잃은 사람을 유민이라고 한 데 있어. 이게 이제 고려로 이주를 해서 왕건이 발해의 유민들을 다 이렇게 받아들여 줬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936년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게 이제 핵심이야. 핵심인데 이제 그러면 거기서 지도 보면 그지 고려가 있고 후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고 위에 거란족이 세우는 나라가 요 나라거든. 거란족이 요 나라를 세워. 요 나라.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 여진족이 있지. 여진족이 또 이따가 이게 힘을 키워서 금이라는 나라를 세워. 금나라. 이거는 좀 알아둬야 돼. 거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트 이렇게 해요. 여진족은 금나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왕건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왕건이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 왕건은 부인이요. 몇 명인 줄 알아? 맞춰봐. 부인이요. 왕건의 부인은 몇 명이다? 11명이다. 오, 11명. 왕건은 부인이 몇 명이다? 정윤이 한번 말해봐봐. 아무거나 말해도 돼. 원래 이제 개전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왕들은 보면 있잖아, 그지? 이렇게 이 왕들은 부인이 한 명이 아니고 많지, 그지? 왜냐면 이 왕들은 많은 부인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만큼 자기의 뜨는 이렇게 이게 이제 왕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 왕족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야만이 이 왕실의 힘이 이제 커지잖아. 커지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또 특히 또 이제 이게, 아들들을 많이 낳아야 이 자기의 어떤 그런 왕실의 어떤 권위와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아들을 많이 낳기를 원했고, 그래서 많은 왕비들하고 결혼을 했었어. 자, 영광이 11명. 정윤이 말해봐, 찍어봐봐. 22명. 22명. 14명. 와. 뭐. 29명. 네. 봤었어? 아니요. 어떻게 알았어? 찍었어요. 찍었어? 네. 여기 나와 있나, 이게? 네. 그래. 무려 29명, 그러니까 29번 결혼을 했어. 왕건은 29번에 결혼을. 완전히 이게
바람둥이 아니야? 응? 어떻게 이 왕비가 29명이나 왕비를 갖다가 둘 수 있지? 응? 완전 거지, 영광아. 이 완전인 거지요. 바람둥이인데, 그지? 맞지? 왕건은 왜 이, 왜 왕비를, 저 결혼을 29번이나 결혼했을까? 그냥, 여자에 대해서 실정을, 1번, 여자에 대해서 실정을 빨리요, 내서. 2번, 그냥, 그, 이, 뭐, 아들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3번, 자기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2번? 이, 이제, 이렇게, 이, 그, 보면, 이, 그, 왕건이 29번에 결혼을 했던 이유가 있었어. 자, 왕건이 이, 이제 후삼국을 딱 이렇게 이제 통일하잖아, 그지? 통일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통일을 하느냐,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 중국. 아니, 두 글자. 지방 세력을 뭐라고 했지? 호족. 호족들의 힘을 갖다가 이게 이 왜냐면 후백제하고 싸우려 그러면 일단은 군대도 필요해. 그리고 군사들이 먹을 그 식량도 필요해. 전쟁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 근데 왕건 자기가 이렇게 돈을 많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 각 지역마다 거기서 가장 힘 있는 세력인 호족들은 자기의 군대도 있고 돈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많이 끌어 들여야만이 자기가 이렇게 그 이제 이게 어 이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많은 호족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힘을 갖다가 이렇게 막 얻어가지고 왕건이 이제 삼국, 후삼국을 통일한단 말이지. 그래 이제 후삼국을 통일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그러니까, 이, 저, 이, 호족들이 이제, 입장이요. 어떻게 되겠어? 왕건이 이제 후삼국 통일했어. 야, 왕건은 야, 내 때문에 요 후삼국 통일한 거야. 그러니까, 이 호족들마다 말이야. 아,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응? 어깨에 힘이 빵빵이 들어간단 말이야. 호족들은 이제, 내가 도와줘서 말이야. 왕건이요. 이렇게, 저거 뭐, 이렇게 통일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이 왕건이 볼 때는 이 호족들이 자기가 도움을 받은 어떠한 세력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어떤 세력들이야?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세력이야. 지방에 힘이 있는 세력이다 보니까. 그러려면 지금 통일을 했단 말이야. 통일을 했는데 만약에 호족들이 자기한테 다 배신을 때린다? 등을 돌린다? 또는 호족들 몇 명이서 힘을 합쳐가지고 또 막 반란을 일으킨다? 하면 왕건한테는 그게 굉장히 그게 조금 위험한 요인이란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왕건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내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호족들을 갖다가. 절대로 배신 안 하게끔. 그래서 그 호족의 딸들하고 가족 관계를 맺는 거야. 무슨 말이지, 얘가? 그러면, 가족 관계를 결혼을 하면, 이제 그 호족이 이제 왕건의 장인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자기 딸이 왕건 옆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호족 세력이 감케 반란을 갖다가 하기가 어렵겠지. 또 한편으로는, 야, 이제 나도 이제, 우리 딸이 말이야, 왕비가 됐어. 나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왕족이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호족들도 자기들도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왕건은 29명의 호족들의 딸과 결혼을 했던 거야. 그래서 원래 이제 고려 왕들의 평균 부인의 숫자가 한 3명에서 4명 사이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왕건은 이제 29명이 되는 아주 뭐 엄청난 부인들을 갖다가 이 데리고 살고 있었지.
스님 볼 때는, 하, 스님 볼 때는, 지금 볼 때는 이제 왕건은 대단한 사람인 거야. 야, 부인 한 명도, 야, 부부싸움 할 때는 골치 아픈데, 29명이나, 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쪼글 되면 어떻게 다, 또 막 부인들끼리 막 서로서로 또 이렇게 막, 라이벌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보, 오늘은, 어디로 갈 거예요? 제가 있는 제 방으로 와야죠. 알았어, 알았어. 흥! 하면서 막, 이렇게 29명의 부인들이 서로 왕건을, 왜냐면 왕건의 아들들을 낳아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확실한 더 왕비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서로 왕건을 갖다가 이 잡아 끌지 않았을까? 왕건도 엄청 피곤했을 것 같아. 아마 아니면 아마 한 달에 뭐 30일이니까 이제 순서를 정해서 1, 2, 1일은 1번, 2일은 2번 해서 마지막 하루는 쉬자.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거고. 아무튼 이렇게 왕건은 이렇게 이제 그 호족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자기 편으로 하기 위해서 이 29명의 이제 이 그 왕비를 두었다는 거 그렇게 이제 이렇게 알아두고 그리고 이제 또 근데 또 있어.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허죽더라고 이제 결혼을 한 거야. 결혼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이 호족들하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이걸 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건은 이제 이게 너무 많은 부인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 각자가 이게 자기 목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이 그 호족들이 다 보면 왕건한테는 이게 장인어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왕건이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 다 29명이 다 물론 그 중에서 힘센 호족도 있고 힘이 조금 약한 호족도 있지만은 이 왕건은 이제 장인어른을 29명을 갖다가 이 모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일이 이렇게 막 이게 내가 비록 왕이긴 하지만은 이 너무나 이게 그 자기 이제 부인의 집안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부인의 힘이 일단은 세워져가지고 정치 이렇게 또 이게 간섭할 수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지금 고려가 지금 통일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왕권을 갖다 강화시켜야 되는데 이 자칫 왕권이 이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 왕권이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고려의 왕건은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이제 그게 보면 자 일단은 왕권을 강화하고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일들을 펼쳐. 하나는 사심관 제도란 게 있어. 사심관 제도. 또 하나는 이제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 세금을 줄이고 또 하나는 이제 흑창이란 걸 하고 흑창 제도를 실시하고 또 이제 연등회나 팔관회 등을 해. 팔관회. 이렇게 한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자, 사심관 제도는 뭐냐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있겠지, 그지? 이렇게 있고 말이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제 요 일단은 요 위에까지 여기까지 여기가 수도인 송악 개성이야. 그리고 요 위에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이걸 갖다 그때는 당시로는 이때 당시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서경이라 불렀어. 서경 이게는 평양이고
여기에 지금 서울을 남경. 남경. 이거는 지금의 서울이야. 그리고 경주. 이걸 갖다가 동경. 이거는 경주. 신라의 수도 경주.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이제 호족들이 보면 이쪽에 사는 호족,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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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호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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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각 지방에 다 있잖아, 호족들이, 그지? 이렇게 호족들이 막 있단 말이야. 호족들이 그 지역에서 다 있어. 그래서 이 왕건은 이 호족들을 갖다가 사심관이라는 어떤 관직을 주었대. 호족들한테 사심관이라는 이제 이 벼슬 자리를 내려준 거야. 즉 말해서 이 사심관이 뭐냐면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해. 자기 지역을 갖다가. 그러니까 네 지역은 네가 제일 잘 아니까 네가 어떻게 이제 다스리라. 그러니까 호족들도 오, 그게 좋아. 내 지역을 내가 다스리는 거니까 뭐 반대 없어. 단 네 지역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에 잘못된 일이 생기면 호족이 네가 다 책임져야 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호족들을 이제 세력을 견제를 한 거야. 인정을 해주면서 당신 지역에서 문제 생길 때는 당신이 모든 걸 책임지고 뭐 거기서 뭐 처벌을 받거나 처형당하거나 또는 옷을 벗거나 아무튼 재산을 다 몰수하거나 그래서 네 지역을 네가 확실하게끔 관리를 해라. 이러한 어떤 이제 호족, 이거는 이제 호족 세력을 견제하는 거야. 견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족 세력을 그 자리에 인정을 해주면서도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아는 그 지역의 호족은 그 지역의 그 호족이 제일 잘 알겠지. 자기 지역에 뭐가 있고 어떻게 되는지는 제일 잘 아니까 거기서 이제 관리를 갖다가 네가 맡겨주면서도 책임을 다하게끔 호족 세력을 견제하는 제도를 우리가 사신간 제도라고 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동안 이 신라, 통일신라 말기에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잖아. 이 진골 귀족들이 가진 항목으로 세금을 거두고 해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왕건은 세금을 대폭 줄여줘. 세금을 완전히 그냥 대폭 줄여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 굉장히 좋아하겠지. 와, 왕건 만세! 고려왕 만세! 이건 뭐냐면 이제 이 후삼국 시대에 어수선한 걸 갖다가 이 왕건이 이제 백성들이 제일 원하는 걸 갖다가 이 들어줌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얻고자 한 거지. 그래서 빨리금 새롭게 만든 이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그냥 이 좋은 방향으로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고려로 나라 이름이 바뀌었는데 왕이 세금을 대폭 줄여주네. 오, 고려 괜찮은 나라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 그지? 그렇게 되고 흑창제도. 이거는 이제 백성의 어떤 민심을 이렇게 이제 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뭐 다스렸다? 아무튼 민심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뭐 포용했다? 민심 포용. 포용입니다. 포용. 요 앞에 이제 29번의 결혼 왕비. 이거는 이제 호족 세력을 포용을 한 거다. 포용. 포용하면서 플러스 또 견제까지. 다른 마음 안 먹도록 견제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흑창제도라는 걸 했었어. 흑창제도. 이게 뭐냐? 흑창제도. 흑창제도는 뭐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때는 농사를 짓잖아.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언제 씨를 뿌려요? 농사 지을 때 언제 씨를 뿌릴까? 계절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씨를 언제 뿌려? 씨를 대부분 씨는 봄에 뿌려. 봄에 뿌리고
여름에 이제 막 잡초 제거하고 이렇게 막 거름주고 해가지고 가을 때 수확하잖아. 우리가 추석이 내놓게 이게 추석이 뭐냐면 모든 걸 수확하는 어떤 그런 날짜를 우리가 추석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늘에도 제사를 지내고 조상한테도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미가 바로 추석이란 말이야. 우리 좀 이따가 이제 추석 되잖아. 9월 달에 보면. 그 추석은 뭐냐면 설날은 새해. 1년 중에서 가장 이제 새로운 해를 맞는 게 설날인 거고 추석은 1년 동안 농사 지은 걸 갖다가 수확을 거둬들일 때 이렇게 농사가 잘 되게 해준 거에 대해서 조상신하고 이게 하늘신과 여러 신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제 비는 어떤 그런 행위가 추석이란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키우고 가을에 수확한단 말이야. 그럼 가을에 수확하고 나면 이걸로 이제 가을 겨울에 먹는단 말이지. 근데 이게 이제 겨울이 되고 봄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겨울 때는 가을에 수확한 게 있으니까 먹을 게 있겠지. 근데 봄하고 여름이 되면 이제 먹을 게 이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백성들이 제일 힘든 시기가 봄하고 여름이었단 말이야. 먹을 게 없어. 봄에 하고 여름 되면.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서 또 옛날에 신랑 말 때는 또 진골 귀족들이 말이야. 그 조금 남은 것 가지고 그것까지 다 뺏들어 가니까 더더욱더 먹을 게 없었고. 이 그래서 뭐냐면 봄과 여름에 먹을 게 없을 때에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주는 거야. 이거는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주는 주는 게 바로 흑창이야. 흑창. 말 그대로 빌려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갚아야 되잖아. 언제 갚아? 가을 되면. 가을에 수확하면 이제 그때는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을 되면 약간의 이자를 더해가지고 그냥 준 것만큼에 대해서 그대로 이렇게 이제 뭐 천 원 줬으니까 그대로 천 원만 갚아라 하면 그건 정말 좋은 거지만은 이제 나라에서는 한 50원 정도나 이 정도 100원 정도는 이자를 조금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갚는 거란 말이야. 그래도 일단 농민들 백성들 입장에서는 먹을 게 없을 때에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주니까 일단 숨통이 터이니까 굉장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역시나 와 우리 왕 만세. 백성들이 엄청 호응했다. 백성들이 좋아했다. 이런 흑창 제도로. 이거는 이제 이 먹을 게 없는 농민들을 위하는 그런 일종의 복지 제도야. 복지 제도, 흑창 제도. 우리 예전에 할 때 삼국시대 때 고구려의 고국천황 때 진대법이란 걸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어. 을파소란 사람이 역시 같은 제도야. 역시 진대법이란 것도 같은 제도. 이거는 비슷한 게 제도가 고구려에는 진대법이란 게 있었고 뭐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들어봐 그냥. 그다음에 조선 시대에는 이제 뭐 사창 제도니 또는 뭐 황곡 제도니 이런 것들이 있었다. 다 비슷한 거예요. 나라에서 돈을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조금 더해서 이렇게 가을 수확기에 갚는 거. 이렇게 해서 아무튼 흑창 제도로 해서 역시 백성들의 호응을 얻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연등회, 팔관회.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 국민들, 백성들을 위하는 축제야, 축제. 이 그동안 후삼국 전쟁에서 엄청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잖아. 많이 힘들고 막 어려웠는데 이 백성들을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축제를 매년 실시하는 거야. 그리고 축제를 하면 사람들이 다 우와, 으쌰으쌰 하잖아. 이 중에서 이제 연등회는 불교 행사야. 이거는 약간 엄숙한 행사야. 불교 행사. 역시 삼국시대도 종교가 불교였고 고려시대에도 오면 더욱더 고려의 종교는 불교가 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을 한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등회가 열리면 우리가 지금 부처님 오신 날에 보면 거리에 뭘 달아? 등을 쫙 달지 그지? 여기서부터 나왔던 거야. 연등이야. 그게 우리가 그 등, 다는 등을 연등이라고 해. 이렇게 쭉 하면 이제 이렇게 등을 이렇게 다 여러 개를 이제 어? 막 등을 이제 어? 달아 그 안에다 이렇게 초를 넣어가지고 이제 촛불을 하면 굉장히 예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이 연등회란 걸 해가지고 마을에다가 이 등도 달고 또 절에다가도 이제 등도 달고 해가지고 이 백성들이나 왕부터 이 왕족부터 이 호족들, 귀족들, 백성들까지 다 같이 절에 가서 어떤 부처님께 소원을 빌고 어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자기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비는 행사가 바로 이런 연등회였다. 연등회 불교 행사였다. 이러므로서 이제 이게 백성들의 마음의 어떤 안정을 갖다가 어, 찾는 거지. 그리고 팔관회 이거는 이제 축제야, 축제. 이때 팔관회는 그냥 이렇게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나누고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외국에서 막 축하로도 오고 막 그냥 또 왕도 그냥 백성들한테 음식을 또 내어주고 막 이렇게 어? 전국적으로 하는 어떤 축제였어, 축제. 이 팔관회는. 그러니까 이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1년에 그냥 자기들이 어? 이 팔관회 때는 항상 이게 팔관회만 기다리는 거야. 아, 그때 보면 이제 볼거리도 많고, 어? 막, 어떤 이제 예쁜, 어? 아가씨들도 많고, 막 여자들도 있고, 막 춤도 추고, 막 이러니까 아무튼 온 거리가 축제였던 그런, 어, 그러한 행사니까 이렇게 했던 이게 역시나 이제 백성들한테 이렇게, 어, 그 지쳐있는 백성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어떤 이제 백성을 위로하고, 위로도 하면서 또 하나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단합시키는, 단합을 시키는 어떤 그러한 행사가 바로 연등회와 팔관회였다. 연등회는 불교 행사, 팔관회는 축제. 이 팔관회는 그냥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했대. 며칠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 이렇게, 어, 하는 듯 국민 화합 축제. 이렇게 했었다. 알겠습니까? 어. 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어,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 이때 이제, 아까 말한, 여기, 어, 다시 이걸 지우고, 아, 자, 다시 지도를 그릴게. 여기가 거란이야, 거란. 여기가 여진이지, 여진. 여기가 고려란 말이야, 고려. 그러니까 고려에게, 그러니까 고려의 수도가 어디라고 했어요? 고려 수도? 고려의 수도는, 고려 수도는 송악이야, 송악. 송악. 외워둬야 돼, 송악. 지금의 개성이야, 개성. 개성, 개성공단 안 들어봤었어, 예전에. 아무튼, 지금 북한 지역에 있어. 여기서 서울에서 얼마 안 멀어. 서울에서 한 시간도 채 안 걸려. 어. 개성. 여기 송악이란 데인데, 요 위에 가면, 아까 말한 고구려 수도가 어디였었어? 고구려의 수도, 옛날. 고구려의 수도. 평양. 평양성이 고구려 수도였잖아. 평양성. 평양. 이걸 서경이라고 해, 서경. 평양이 고구려 수도잖아. 자. 근데 이제 이 이제 왕건은 말이야. 이 평양을 아주 이렇게 말 그대로 이 우리가 경이란 거는 수도를 말해. 경, 경. 아까 여기 남경, 동경 했잖아. 경주를 동경. 서울을 남경. 이게 경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경자거든. 수도경자. 오, 처음으로 한자를 썼다.
후도로 많은데 아무튼 이 평양을 이 왕건이 아주 중시했었어. 왜? 고구려의 수도였기 때문에. 우리 고려는 어느 나라를 이겼다? 신라를 이겼다? 고구려를 이겼잖아. 고구려를 이겼기 때문에 고구려의 수도를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했었어. 그래서 언젠가는 저 우리 원래 고구려 땅이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이만큼이었잖아. 예전에는 발해 전에는 발해였다가 발해가 거란족한테 망하고 그다음에 그 발해가 있기 전에는 고구려였단 말이야. 고구려. 강개토 대왕의 고구려. 그러니까 이 왕건은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잃기 때문에 이 고구려에 대한 어떤 저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려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해가지고 이 서경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했었어. 그랬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 거란족들이 이제 이게 요나라를 세운다 했잖아요. 요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제 이 거란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제 거란족에서 이제 이게 거란족의 왕이 이제 이 고려의 왕건한테 이 사신을 보내. 낙타 막 수십 마리에다가 엄청난 선물을 갖다가 실어가지고 이 왕건한테 이렇게 이 선물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했으니까 우리 거란족이랑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사신을 보냈는데 이 왕건이 어떻게 했게? 거절을 한 게 넘어서 가지고 이 사신들을 갖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리고 이 낙타들을 갖다가 이 만보교라는 다리 밑에다가 메어놓고 그냥 굶겨 죽여. 굶겨 죽여. 근데 원래 있잖아. 원래 이게 그 사신이라는 거는 그 나라 왕을 대신해서 온 거거든. 그래서 원래 사신은 잘 죽이지도 않아. 그리고 사신을 가두지도 않아. 사신을 죽이거나 사신을 가둔다는 거는 전쟁하자는 거야. 너는 왕을 대표해서, 왕을 대신해서 말이야. 우리 왕의 명령을, 왕의 뜻을 전달하러 온 사람인데, 그 사신을 죽이거나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거는 네 왕의 말을, 너그 나라 왕의 말을 나는 안 듣겠다. 나는 니하고 어떻게 해요? 말도 대화도 하기 싫다. 그 말은 즉 싸우자는 거지. 근데 왕건은 이런 식으로 이 그 거란족에서 평화적으로 하자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신도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 낙타, 그때 낙타가 아주 진귀한 동물이란 말. 그때 처음 보는 동물이겠지. 낙타란 동물을 갖다가 낙타도 수십 마리 낙타를 갖다가 다 그냥 굶겨서 막 죽여버렸던 거야. 왕건은 왜 그랬을까? 왜? 왕건은 아까 말한 이 거란족이 지금 옛날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일단은 이 언젠가는 거란족하고는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어. 이 땅은 우리가 빼앗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고구려의 땅인데 지금 거란족이 자기들이 차지, 발해를 멸망시키고 차지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금 되찾아와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어떻게 했어? 발해 멸망해가지고 발해의 백성들이 어디로 왔다 그랬어? 고려로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고려 백성들 중에서는 약 4분의 1 이상이 발해의 백성들이야. 그랬는데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족이랑 내가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 네가 발해 사람이라면 네 마음 어떻게 했어? 너그 나라를, 너그 부모를, 너그 나라를 갖다가 이 멸망시킨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나면 발해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속으로 서운해하면서도 화가 끓어오르겠지. 그러면 지금 왕건은 지금 통일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발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해? 이런 수도 많은데. 그러면 이게 위험한 거야. 그래서 발해 주민들을 갖다가
이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거란족하고는 적대적으로 했던 거야. 일단은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려를 먼저 이렇게 혼란을 얻고 반란을 일으키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일단은 화합시키기 위해서 거란족을 갖다가 그렇게 사신을 갖다가 감옥에 보내고 낙타도 굶겨 죽이고 거란에게 적대적으로 하고 바리를 멸망시킨 거란족을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할 테니까 이거 다음 시간에 그대로 프린트물 꼭 챙겨와. 끝!